안녕하세요. 분홍빛 딸기입니다. 오늘도 반갑습니다. 지금 햇빛이 굉장히 강렬하게 비치가지고 딸기들이 아주 예쁘게 보일 것만 같아요. 예쁜 아이들 영상에 담아 보겠습니다. 여기 앞에 있는 창종류는 조금 이따가 올리기로 하고요. 뒤에 작은 아이들부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아이는 글라바타 금이랍니다. 색감이 지금 참 예쁘죠? 글라바타 금. 나비가 한두 마리 앉아 있는 그런 모습을 연상케 하네요. 이렇게. 지금 색감이 물이 많이 들어가지고 참 예쁜 모습을 하고 있답니다. 글라바타 금 한 포트에 5,000원이랍니다. 이렇게. 그리고 여기 옆으로 와서 이 아이는 조이스 툴루스 금이랍니다. 옆에 돌아가면서 지금 자구가 이렇게 나고 있거든요. 이렇게 한 포트가 이 정도 되는 이런 양이랍니다. 이렇게 조이스 툴루스 금 한 포트에 5,000원이랍니다. 옆에 지금 공사를 한다고 조금 시끄럽죠? 조금 이해를 해주세요. 이 아이는 덴트라 잼이랍니다. 덴트라 잼. 이 아이도 지금 달궈져가지고 색감이 참 이렇게 예쁘답니다. 덴트라 잼 한 포트에 5,000원이랍니다. 이렇게 한 포트가 이렇게 생겼답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브라운 로즈. 브라운 빛이 도는 것 같죠. 브라운 로즈. 이 아이도 지금 색감이 너무 예쁘네요. 이런 아이도 합식을 하면은 예쁠 것 같습니다. 이거는 한 포트에 5,000원이랍니다. 이렇게 생겼답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장미월령. 색감이 너무 예쁘죠. 아주 뽀얀 빛을 띄우고 있는 이 아이는 장미월령이랍니다. 옆에 자구도 이렇게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도 보이고, 이거는 한 포트에 장미월령은 3,000원이랍니다. 이런 아이는 합식을 해주면 정말 예쁠 것 같아요. 이렇게. 그리고 이 아이는 초콜릿금. 이거는 지금 몇 개 남았는데, 초콜릿금은 이거는 한 포트에 4,000원이랍니다. 한 포트가 이 정도 되는 요런 양이랍니다. 이렇게 한 포트에 4,000원이랍니다. 그리고 파랑새가 굉장히 예쁜 모습으로 이번에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제 4개 남았답니다. 파랑새 한 포트에 파랑새는 6,000원이랍니다. 이렇게 이런 모습을 하고 있답니다. 6,000원. 그리고 핑클루비. 이 아이는 핑클루비랍니다. 핑클루비가 물이 들면은 아주 빨갛게 그렇게 물이 들죠. 이거는 한 포트에 6,000원이랍니다. 얼굴이 두 개짜리도 있고 세 개짜리도 있고 군생이랍니다. 6,000원이고. 이 아이는 퍼플 라이터랍니다. 그렇게 보랏빛으로 물이 드는 그런 아이죠. 이렇게 콩알처럼 다글다글 모여서 보랏빛으로 물이 드는 이런 아이랍니다. 퍼플 라이터. 한 포트에 이 아이는 6,000원이랍니다. 그리고 이거는 써버리기다. 이렇게. 너무 예쁘죠? 입장 그 빨간 라인이 참 이렇게 매력적인 요런 아이 같습니다. 이렇게 써버리기다. 이렇게 모두 다 이렇게 생겼거든요. 한 포트에 6,000원이랍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호빗이랍니다. 목대가 제법 이렇게 굵고 호빗이 색감이 지금은 약간 물들어가고 있는 중이랍니다. 한 포트에 7,000원이랍니다.
그리고 옆에 우주목도 있는데 우주목하고 호빗하고 좀 많이 닮았죠. 이 아이도 7,000원이랍니다. 호빗하고 지금 크기가 거의 비슷하게 생겼거든요. 오른쪽에는 우주목이고 왼쪽에는 호빗이랍니다. 한 포트에 7,000원이랍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링구아스랍니다. 돌기가 아주 매력적인 그런 아이죠. 이 아이는 한 포트에 8,000원이랍니다. 이렇게 이런 모습을 하고 있답니다. 그리고 루돌프 이렇게 루돌프도 한 포트에 8,000원이고요. 이 아이는 원종 방울복랑금이랍니다. 이렇게 지금 빨간 라인도 예쁜데다가 이렇게 밑에서 자구가 한 개, 두 개, 지금 세 개 이렇게 나오고 있죠. 입장도 통통하게 이렇게 살이 쪘답니다. 한 포트에 8,000원이랍니다. 모두 이렇게 다 비슷하게 생겼거든요. 이렇게 한 포트에 8,000원이랍니다. 이 아이는 핑크 크루랍니다. 지금 약간 핑크빛으로 물이 들면서 통통한 그런 아이죠. 핑크 크루 한 포트에 8,000원이랍니다. 이렇게 마디바 8,000원이고요. 이렇게요. 원종 에보니도 참 이렇게 건강하게 잘 자랐죠. 깔끔하게 입장이 통통하게 예쁘게 자랐는 것 같아요. 이 아이도 한 포트에 8,000원이랍니다. 이런 아이는 입장이 더 통통해 보이네요. 이렇게 또 옆에는 또 이런 아이도 하나가 있답니다. 모두 8,000원이랍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미싱유라는 아이랍니다. 장미의 한 송이가 이렇게 앉아 있는 것처럼 그런 모습을 하고 있네요. 이렇게 미싱유 이 아이도 지금 달궈져 가지고 색감이 아주 이렇게 예쁜 모습을 띄우고 있답니다. 미싱유는 한 포트에 10,000원이랍니다. 이렇게 종이컵하고 했을 때 이 정도 되는 이런 크기랍니다. 한 포트에 10,000원이고요. 그리고 부용 이렇게 한 포트가 이 정도 되는 양이랍니다. 부용도 한 포트에 10,000원이랍니다. 전체가 이렇게 수영이 전부 다 나름대로 다 이렇게 수영이 틀리죠. 예, 한 포트에 10,000원이랍니다. 이 아이는 참 예쁘죠. 사랑 미인이랍니다. 진짜 이름만큼이나 미인스럽네요. 사랑 미인이랍니다. 이렇게 모두 다 입장이 이렇게 통통하게 아주 이렇게 예쁜 모습을 하고 있답니다. 또 이런 아이도 있고 사랑 미인 이거는 한 포트에 10,000원이랍니다. 그리고 피그마 달라스 이렇게 생겼거든요. 피그마 달라스 이렇게 한 포트가 요 정도 되는 양이랍니다. 이거는 한 포트에 12,000원이랍니다. 12,000원이고요. 또 팅크벨 군생 이렇게 한 포트가 이렇답니다. 팅크벨 군생 14,000원이랍니다. 이렇게 한 포트가 얼굴들이 많죠. 이렇게 얼굴이 다글다글하게 지금 얼굴이 많이 또 밑에서 나오고 있네요. 한 포트에 14,000원이랍니다. 루비다나가 지금 색감도 예쁘고 아주 생김새도 예쁘고
굉장히 이렇게 큼직하게 생겼답니다. 한 포트에 이 아이는 16,000원이거든요. 아주 이렇게 큼직하게. 종이컵하고 비교를 했을 때이 정도 되는 사이즈랍니다. 아주 큼직하게 예쁘게 생겼네요. 한 포트에 16,000원이랍니다. 이 아이는 캐라리온이랍니다. 지금 색감이 너무 예쁘죠? 묵은둥이라 가지고 색감이 굉장히 이렇게 예쁜 모습을 하고 있답니다. 이 아이는 이렇게 완전히 묵어가지고 캐라리온 16,000원이랍니다. 그리고 뮤직팜, 이 아이는 뮤직팜. 뮤직팜이 지금 아주 얼굴이 깔끔하게 빨간 라인을 띄우면서 지금 아주 이렇게 예쁘게 크고 있거든요. 이 아이는 뮤직팜 한 포트에 2만 원이랍니다. 종이컵을 비교를 해볼 때이 정도 되는 요런 크기랍니다. 지금 아주 예쁘게 생겼어요. 이거는 한 포트에 2만 원이랍니다. 이렇게 생겼고요. 그리고 이 아이는 허니핑크. 이 아이도요, 지금 아주 막 달궈져가지고 색감이 아주 이렇게 예쁜 색을 띄우고 있답니다. 허니핑크 12,000원이랍니다. 색감이 너무 예쁘죠? 그리고 여기는 로이스. 얼굴이 한 개짜리도 있고 두 개짜리도 있고 그렇네요. 로이스도 로이스도 한 포트에 12,000원이랍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RS랍니다. 지금 너무 건강하게 지금 크고 있죠. 이 아이는 옆에 밑에 보면은 이렇게 자구가 제법 커가지고 지금 이두를 하고 있고요. 이 아이도 이렇게 아주 예쁘게 크고 있답니다. 이 아이들은 모두 25,000원인데 오늘은 이 아이들은 특가로 2만 원에 드리겠습니다. RS 이렇게 모두 지금 그리고 이 아이는 색감이 참 예쁘죠. 완전히 달궈져 가지고 지금 아주 묵둥이거든요. 묵은둥이로 크고 있는 아이랍니다. 홍상생술이랍니다. 이 아이는 지금 18cm 화분에 이렇게 크고 있답니다. 5만 원이랍니다. 이 아이는 소후렌이랍니다. 소후렌이 지금 옆에 자구들을 다 이렇게 달고 있거든요. 자구가 하나, 둘씩 이렇게 자구가 나오고 있네요. 이 풀분은 15cm 되는 풀분이거든요. 풀분에서 이 정도 크기면은 이 소울행 크기는 한 12, 3cm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이 아이들은 모두 한 개에 12,000원이랍니다. 이렇게 거의 지금 비슷한 크기로 지금 크고 있고요. 예쁜 크리스마스가 있는데 이거는 12cm 되는 풀분이랍니다. 크리스마스 이거는 12,000원이랍니다. 지금 색감이 너무 예쁘죠? 그리고 누보라가 손톱이 조금 상한 것도 있고 그렇답니다. 아주 묵둥이거든요. 누보라 이것도 12,000원이랍니다. 이 아이들은 푸에블라랍니다. 입장이 통통하고 이렇게 라인이 선명한 게 실제로 보시도 굉장히 예쁘거든요. 이렇게 너무 예쁘죠? 포에블라 이 아이들은 한 개에 2만 원이랍니다. 종이컵하고 비교를 해볼 때이 정도 되는 사이즈거든요. 이렇게
그렇게. 입장이 굉장히 통통하고 얼굴이 상한 데도 없이 아주 예쁜 아이랍니다. 포에볼라 2만원이랍니다. 그리고 젤리카시오피아 이 아이들은 한 개 25,000원이고요. 이렇게 젤리카시오피아 25,000원이랍니다. 불꽃, 이 아이는 불꽃이랍니다. 불꽃 2두짜리도 이렇게 있고요. 얼굴이 한 개짜리도 있고 그렇답니다. 옆에 모습을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불꽃은 한 개 4만원이랍니다. 이런 아이는 물이 조금 더 들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네요. 그리고 또 새로 들어온 아이가 여기 해오수가 입장이 완전히 전부 다 한엽지 가지고 아주 생김새가 굉장히 예쁘네요. 이렇게 모두 입장이 다 하나같이 아주 입장이 넓적하게 이렇게 생겼답니다. 해오수도 하나에 2만원이랍니다. 이렇게 해오수가 여기 물이 이렇게 살짝 덜은 아이도 있고요. 이렇게 손톱 끝이 이제 빨갛게 이렇게 물이 들어가고 있답니다. 이렇게 그리고 수퍼 컬러니 굉장히 큼직하고 수퍼 컬러니 좋거든요. 이 아이들은 모두 25,000원이랍니다. 이렇게 수퍼 컬러니 굉장히 아주 튼실하고 짱짱하고 좋답니다. 25,000원이고요. 그리고 이거는 축송이랍니다. 축송이 여기 한 개가 있는데 이 아이도 묵둥이가 되나가지고 지금 색감이 굉장히 예뻐요. 크기도 적은 사이즈는 아니고 이 아이는 25,000원이랍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밭에서 크다가 밭이 너무 복잡해 가지고 이제 이 아이들을 모두 다 따로따로 이렇게 분갈이를 다 해줬거든요. 이렇게 모두 한 군데 밭에서 크다가 모두 너무 복잡고 이래서 다 이제 하나하나 따로따로 분갈이를 해줬답니다. 이 아이는 샤넬 무즈 3만원이고요. 사프란 블루 이 아이도 3만원이고요. 이 아이도 샤넬 뮤저랍니다. 이 아이는 또 좀 많이 크거든요. 35,000원이랍니다. 좀 많이 크고요. 그리고 여기 사이아가 하나 있는데 사이아 이 아이는 엄청 잘 컸어요. 엄청 이렇게 반듯하게 정말 큼직하게 정말 잘 컸답니다. 이 아이는 5만원이랍니다. 그리고 여기 밭그림이 또 굉장히 이렇게 짱짱하게 이렇게 예쁘게 컸답니다. 크기도 많이 크고 아마 옆으로 사이즈가 한 17, 18cm 정도 나올 것 같아요. 이 아이는 35,000원이랍니다. 그리고 2,000원 하는 아이들도 몇 종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푸미라 2두도 있고 대체로 2두가 많네요. 푸미라
이 아이들도 한 포트에 2,000원이랍니다. 봄이라가 있고요. 또 그리고 이 아이들은 모두 하월야랍니다. 하월야 한 포트에 2,000원이랍니다. 당인이고요. 당인도 한 포트에 2,000원이고요. 삼색 바위솔이 2,000원이고요. 루비스타 얼굴에 세 개짜리도 있고 한 개짜리도 있고 그렇답니다. 루비스타 2,000원이랍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A연금이랍니다. A연금 2,000원이고요. 그리고 이 아이는 애심이랍니다. 애심 코끝이 지금 빨갛게 물이 들어가고 있는 애심이 한 포트에 2,000원이고요. 핑클루비 2,000원이고요. 홍옥은 또 배송이 어려워서 안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적기성이 모두 한 포트에 2,000원이랍니다. 그리고 여기 아란타 옆집에 카페 공사를 하고 있는 중이라서 오늘 영상 너무 좀 시끄러울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아란타가 2,000원이랍니다. 그리고 웅동자금이 한 개에 2,000원이랍니다. 예,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좋은 시간 보내세요.